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상단에 들어갈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에 소환을 먼저 그려두고 거기 위에다가 글루건으로 한번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작은 별이에요. 한번 소환을 그려 보겠습니다. 연필로 오각형을 그려가지고 밑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유성펜으로 굵직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유성펜으로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모양을 만들 거예요. 예열된 글루건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굳힌 다음에 떼어낼 겁니다. 짜잔! 똑같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자, 이제 다 굳었으니까 떼어볼까요? 유리 표면이기 때문에 이런 끌 같은 걸로 살살 쳐주면은 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별이 완성되었는데 조금 다듬어야 되겠죠?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꾸라기 같은 거는 이렇게 떼어주고요. 램프에 불을 켜서 예. 드실한 것들은 정리를 해줍니다. 가장자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채색을 해봐야 되겠죠? 금색으로. 자, 그럼 채색하러 갑니다. 지금은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듬었으니까 이 별에다가 이제 채색을 할 거거든요. 금색으로 채색을 할 건데 채색하기 전에 먼저 밑색 작업을 할게요. 젯소로. 자,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은 네. 누구시라고요? 김대현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붓에 물기를 빼고 1mm 정도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속속 들이. 그러니까 이 투명한 색깔이 나오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요걸 들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젯소를 다 칠했으니까 2시간 정도 건조하겠습니다. 짠! 이제 젯소가 다 마르고 금색 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한 또 게스트를 또 모셨거든요. 자, 선생님 누구신가요? 네, 저는 곽성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색칠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 좀 도와주세요. 네.
여기 칠할 색상은 예, 검색인데 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검색을. 글루가, 핫글루가 검색으로 된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있는 재료 가지고 맞춰 먹어야 되니까 칠을 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달 장식용 별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검출을 하니까 블링블링 하네요. 자, 이렇게 완성.